위조 어음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자, 여기 당시 범행에 사용된 25억 원짜리 가짜 어음이 있습니다. 이 가짜 어음은 그러나 감별기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변조 흔적도 없는 이 가짜는 알고 보니 백지 어음 종이에 금액만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조범이 백지 어음 종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은행 직원이 공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서는 그 백지 어음만 제공만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줄 테니까 그 은행에서 원장만 한 번만 주면 된다. 그렇게 설득을 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은행 직원만 3명으로 그중엔 은행 지점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100억 위조 수표 사건도 혹시 은행 내부자의 공모가 있었던 건 아닐까? 취재진은 100억 원짜리 위조 수표 용지와 관련한 수표 발급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A은행 서울 모지점. 안녕하세요. SBS 진성훈 차장입니다. 예. 김 차장님 지금 분석 중이신데요. 오래됐어요. 왜 그때 관련? 수표용지 발급자 김모 차장은 이미 지난 1월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현재는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김 차장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달 30일 김 차장을 수표 위조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포착된 걸까? 액면금 부분은 지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인쇄만 하면 되는 거였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백지 수표를 건네준 거죠. 그 은행 차장이 쉽게 말해서 발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원장을 액면금 부분이 없는 백지 부분을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건네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 차장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통화기록 조회 결과 은행 직원 김 차장이 사건 발생 전 의문의 인물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의문의 인물이란 누굴까? 이 CCTV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커피숍입니다. 10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지 4시간이 지난 뒤의 상황입니다. 이들 중 3명은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3명 앞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이 남자. 바로 은행 직원 김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나경술이란 사람입니다. 51살 나경술. 경찰은 나 씨가 100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만드는 걸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 씨는 앞서 소개된 25억 원짜리 가짜 어음 사건에서도 핵심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위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간 혐의의 전직 경찰 최영규. 25억 원 위조 어음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나경수. 경찰은 달아난 이 둘을 붙잡기 위해 공개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잇따라 터지는 수십, 수백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 왜 이런 대형 위조 수표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 은행 관계자들은 고액 수표 이용 고객일수록 수표 감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말합니다. 100억이나 이렇게 고액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은행 내에서 이제 분류하기를 대부분 이제 VIP 고객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어찌 보면 은행원들이 함부로 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외환은행 측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수표 발행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고객이 수표 발행을 요구하면 은행 직원은 전산상 수표 원장에 액면가, 일련번호, 발행인, 발행지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를 이용해 직접 은행 직원이 액면가를 수표에 인쇄하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펜으로 금액을 손글씨로 적어놓습니다. 자, 이게 통상적인 수표 발행 절차입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은 수표 뒷면에 액면가를 꾹꾹 눌러서 인쇄하는 이른바 압인식 인쇄법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위변조를 방지하자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종이가 압인까지 되고 잉크까지 스며들다 보니까 위변조 그 범죄를 험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여기까지 의변조를 갖다 위조범들이 하기는 쉽죠. 하지만 정작 감별 단계에서 제대로 감별이 안 되면 이런 보안책들도 무용지물입니다. 기존에